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18 지운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인 크레인 플러스의 카메라 세팅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네, 지운테크의 크레인 플러스가 있고 장착할 카메라는 캐논 5D Mark III 그리고 렌즈는 24-70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카메라가 어떻게 이 크레인 플러스에 세팅을 하는지 그 순서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인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순서가 어떤지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이 크레인 플러스 하단의 플레이트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4분의 1인치 노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 주세요. 자, 짐벌 같은 경우는 크레인 플러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짐벌이 총 4번의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요. 첫 번째 틸트축입니다. 이 틸트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자, 여기를 풀어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네, 카메라가 하늘을 보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뒤로 쏠리죠. 그러면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손을 놔도 조금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네. 이렇게 손을 놔도 카메라가 하늘을 보게끔 조금만 더 내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네. 조여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보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짐벌이 이 첫 번째 틸트축 세팅이 가장 중요하고 정교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카메라가 정면을 봐야 돼요. 정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하단의 노브를 풀어서 플레이트가 앞뒤로 움직이죠? 네, 앞뒤로 움직이면서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쏠리죠? 그럼 좀 더 뒤로 빼겠습니다. 조금만, 네, 조금만 더 빼겠습니다. 짐벌이 참 미세하게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죠? 네. 조금만 더 뒤로, 정말 미세하게. 네, 이러면 된 거예요. 자, 하단의 노브를 조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캐논의 5D Mark III고 24-70 렌즈입니다. 네, 뒤에 틸트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피스를 제거했습니다. 5D 마크 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크4나 아이피스를 제거하면은 이 틸트축을 완벽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뒤에 있는 롤축이에요. 수평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노브를 풀어서 수평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이쪽으로 쏠려 있죠. 조금 더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됐네요. 된 거예요. 그러면 노브를 조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단 패닝축입니다. 이 패닝축은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이 패닝축 같은 경우도 노브가 있습니다. 이 노브를 풀면 이 패닝축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어떤 기준이냐, 이건 동영상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짐벌을 딱 눕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이 축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축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야 됩니다. 수평이.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노브를 풀어서 네, 이 틸트축을 앞, 뒤로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크레인 플러스의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브를 꽉 조여주시고
전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크레인 플러스 그리고 카메라는 캐논 5D 마크3, 렌즈는 24-70 2, 렌즈의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윤테크 짐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하고 누구나 빠르게, 네, 카메라가 바뀌어도 렌즈가 바뀌어도 세팅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고 누구나 빠르게. 저 같은 경우도 이 지윤테크 크레인 플러스라던가 크레인 2, 크레인 V2, 크레인 M, 크레인 시리즈 사용했던 이유가 이 세팅이 너무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누구나 짐벌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윤테크 크레인 플러스의 카메라 세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